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빈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빈혈이 있는 분들이 식사 후에 하면 안 되는 것들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빈혈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그냥 어지럽다고 다 빈혈이 아니죠. 혈액검사를 했을 때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빈혈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어지럽다라는 것은 빈혈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요. 빈혈이 아닌 다른 병에서도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과 빈혈은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이 혈색소란 건 뭐냐면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이죠. 여기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빈혈이 바로 이 철분이 부족해 생기는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혈색소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생기고 어지럽고 피곤해지죠. 특히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죠. 생리를 하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자꾸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왜 그럴까? 바로 식사 후에 이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식사 후에 먹는 커피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커피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왜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빈혈에 좋은 음식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많이 찾죠. 예, 저도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인데, 근데 커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탄닌과 철분이 만나면 탄닌 처리되면서 철분의 흡수를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흡수율을 5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철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식사 중에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커피를 바로 마시게 되면 철분과 결합하면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철분 흡수가 꼭 필요하신 빈혈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 카페인이 이제 또 들어있잖아요, 커피 안에. 근데 카페인도 또 철분을 빨리 이렇게 배출시키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커피 대신에 녹차를 드시거나 뭐 홍차를 드시면 괜찮냐?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녹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훨씬 적죠. 하지만 녹차나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탄닌이 들어있는 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커피를 비롯해서 녹차, 홍차 계열의 차들인데요. 그래서 탄닌이 들어있는 차들은 카페인이 없더라도 철과 결합해가지고 흡수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 그렇다면 언제 드시는 것이 좋으냐? 철분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최소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 30분 이내에 커피를 드시면 흡수하는 과정에서 흡수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아주 특별하게 철분 흡수를 잘 시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과일 같은 거를 조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식사 후에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또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적절하게 드시는 거는 비타민C가 좀 몸에 들어오면서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빈혈기가 있는 분들, 또 빈혈 있다고 진단받은 분들, 치료하는 분들은 비타민C를 같이 드시는 것 굉장히 큰 도움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평상시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 좋잖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역시 육류입니다. 고기. 고기 종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류를 골고루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육류 이외에도 시금치라든가 브로콜리, 또 콩, 견과류에도 철분이 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빈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식사 후에는 좀 피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